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유럽 선교사의 경신 메아리 인사드리고요. 신명기 28장 51절 말씀부터입니다. 개혁개정과 NIV로 계속합니다. 51절 말씀,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They will devour the young of your livestock and the crops of your land until you are destroyed. They will leave you no grain, new wine or oil, nor any calves of your herds or lambs of your flocks until you are ruined. Devour. 동사로서 몹시 배가 고파서 걸신 들린 듯이 먹는 거 얘기합니다. 걸신 들린 듯 먹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until you are destroyed, 멸망시킬 때까지 가축이나 그 crops, 땅에 있는 그 소산물들을 모두 다 먹어치운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리고 they will leave you no grain, 곡식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new wine, 새로운 포도주도 남기지 않고, 오일은 여기 올리브 오일을 주로 말합니다. 올리브 오일도 남기지 않고, any carbs, nor any carbs. 그러면은 새끼 소도 남기지 않고, 또 lambs of your flocks, 그 양떼, 그 새끼 양도 하나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They will lay siege to all the cities throughout your land until the high fortified walls in which You trust fall down. They will besiege all the cities throughout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siege, 그 포위하는 거, 포위 작전. 명사일 때는 포위 작전이 됩니다. fortified는 높은 성벽을 쌓아 요새화하는 것을 말하지요. 동사입니다. besiege 하면은 포위하다, 에워싸다. 동사로서 포위, 포위하다, 에워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땅이 모두 다 에워싸고 그 아무리 높게 쌓였던 성벽도 다 허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53절 말씀,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Because of the suffering that your enemy will inflict on you during the siege, you will eat the fruit of the womb, the flesh of the sons and daughters. The road your God has given you. 아주 정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그리고 또한 맹렬한 공격을 받고 곤란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몸의 소생의 자녀의 살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The flesh of the sons and daughters, the road Your God has given,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이렇게 되도록 아직도 왜 깨닫지를 못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 율법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반대로 항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inflict이란
단어가 나오죠. 동사로서 괴로움 등을 가하다, 안기다, 벌하다, 또 inflict on 하게 되면은 영향을 주다, 타격을 주다 그런 뜻이 됩니다. 54장입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Even the most gentle and sensitive man among you will have no compassion on his own brother or the wife he loves or his surviving children. 아무리 성격이 정말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나니까 형제나 그 와이프까지도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no compassion, 동정심도 없고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진 것이지요. 자기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귀찮고 미워지기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주 나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55절 말씀,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군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And he will not give to one of them any of the flesh of his children that he is eating. It will be all he has left because of the suffering your enemy will inflict on you during the siege of all your cities. 지금은 전쟁 중이고 온 성벽을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살기도 바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극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자식들 모두 다 같이 그냥 그렇게 비열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그런 선조들의 모습을 드라마 상에서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상황까지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간 적은 없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기쁨과 큰 즐거움으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소중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